안녕하세요. 외신 속 원문을 통해 책도 읽고 영어 표현도 배우는 일석이조 지식 콘텐츠 크로스북 리뷰의 김유진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읽은 세 권의 책이 공개되자마자 일약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전에도 문 대통령이 읽었거나 저술한 책이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문푸셀러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은 바 있죠. 대통령의 책이라고 하면 미국의 사회운동가 파커 제이 파머가 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파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을 벌이던 문 대통령의 곁에 자신의 책이 놓여있는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저자의 포스팅이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면서 2012년 국내 번역 출간된 이 책의 판매량이 무려 40배나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에서 2011년 출간된 이 책의 원제는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입니다. 직역하면 민주주의의 마음을 치유하기라는 뜻인데요. 파머는 수도, 전기, 철도 등이 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이루듯이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만드는 인프라는 다름 아닌 마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쓴 용어를 빌려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마음의 습관, Habits of the Heart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12년 미국의 학술저널 Democracy and Education 제20호는 이 책이 21세기 초의 저작들 중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교육제도의 역할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햄프셔대 교육학과 교수인 브루스 노울의 기고입니다. With that caveat, I assert that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books of the early 21st century for those who think and worry about the state of American democracy and the plac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renewing our political and public lives. Those of us who see ourselves as part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movement, who work with young people who aspire to be effective and active citizens, and who sometimes feel the darkest despair at the tenor of contemporary politics, will find Palmer's book to be a clear, honest framework for looking toward the light. 한국어판 제목에 쓰인 비통한 자들의 원문은 The Broken Hearted, 달리 해석하면 마음이 부서진 자들인데요. 파머는 적을 악마화하는 분노의 정치를 경계하면서 부서진 마음이 지니는 정치적 잠재력에 주목합니다. 마음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정치란 권력을 사용하여 삶의 질서를 함께 부여하는 행위로서 심층적으로는 하나의 인간적인 기획이다. 마음이 부서져 흩어진 게 아니라 깨져서 열린 사람들이 정치의 주축을 이룬다면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계를 위해 차이를 창조적으로 끌어안고 힘을 용기 있게 사용할 수 있다. 파머는 18세기 중반 퀘이커 교도 존 울만의 사례를 들어 부서진 마음의 힘을 설명합니다. 재단사였던 울만은 많은 상류층 퀘이커 신자들이 노예주라는 사실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몹시 괴로워했지만 쉽게 분노를 토해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노예주들이 스스로 모순을 직시하도록 끈질기게 대화를 했습니다. 결국 퀘이커 공동체는 미국 종교 공동체 중 최초로 노예 해방을 지지하게 됩니다. UC 버클리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고 공동체 조직가로 일했던 파머는 그 자신 퀘이커 교도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파머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지배하는 편집증적인 공포, 특히 국경 너머의 타자들을 불신하고 서로를 이방인으로 만드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출판 전문지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파머가 미국의 정치 현실을 대담하게 다루면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e bravely takes on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with its atrophy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ascendance of an oligarchy that shapes politics, and the substitution of vituperation for thoughtful public discussion. But wrestling with essential questions of public life became therapeutic, and this book provides therapy for the American body politic. 책의 부제는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그러니까 인간 영혼에 가치 있는 정치를 만들 용기라는 뜻입니다. 용기는 올해 79살인 파머가 오랫동안 붙잡아온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는 1997년 용기와 회복센터를 설립해 각계각층의 미국인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권의 책을 펴낸 그의 대표작의 이름 역시 2013년 국내에 가르칠 용기로 번역된 The Courage to Teach입니다. 2014년 미국에서 페이퍼백으로 출간된 이 책의 개정판에는 독자들을 위한 토론 가이드도 함께 실렸습니다. 개정판 서문에서 파머는 미국 헌법의 첫 문장인 We the People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출간의 즈음에 2014년 8월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그는 정치인들을 그들이라고 불러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stop talking about them all the time, those people in DC or our state capitals, at whom we like to throw brickbats,
Instead, we need to start talking with each other. The venues in which we live our lives, families, neighborhoods, classrooms, congregations, and voluntary associations create the vital infrastructure of democracy. In these settings, we can develop democratic habits of the heart that can help us reclaim our sense of we the people. 3호는 좌우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적어도 60에서 70%의 시민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낙관론 같기도 하고 현실론 같기도 한 진단입니다만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의 습관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크로스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